안녕하십니까. 아담입니다. 카라입니다. 오늘은 트래블링 핸드 스위치하고 베이직 인디듀얼 연결된 패턴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패턴은 여러분들이 숙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패턴의 앞부분은 스파턴하고 위핑을 했습니다. 위핑이 끝나고 오픈을 한 다음에 트래블링 핸드 스위치로 연결이 되고 베이직 인디듀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패턴의 앞부분에 적당한 패턴을 집어넣어서 스파턴 위핑으로 연결을 하고 트래블링 핸드 스위치 부분을 다른 핸드 스위치 테크닉으로 바꾸고 베이직 인디듀얼을 인사이드 터지나 풀스루 혹은 앞으로 배우실 베이직 윈드밀 어드밴스드 폼으로 바꾸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패턴으로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래블링 핸드 스위치는 라이트 사이드 라이트 턴이 베이직인 핸드 스위치 테크닉입니다. 오픈을 하고요. 원에서 라이트 사이드 라이트 턴에 특징적인 자세를 만들어 준 다음에 여자를 턴을 시키고 5에서 남자가 라이트 턴을 하면서 손을 바꿉니다. 6에서 엔드 오브 엔드 스위치 포지션을 만들어 주고요. 베이직 윈드밀은 이 상태에서 손을 크게 올려서 아웃사이드 턴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6, 7, 1, 2, 3, 5, 6. 엔드 오브 핸드 스위치 동작에서는 남자는 남자대로 자기 베이직을 하면서 뒤로 가고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베이직을 하면서 앞으로 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1에서 교차하게 되죠. 6, 7, 1. 여기서 손을 크게 올려주면은 이게 아웃사이드 턴에 하이 히틀러 사인이 되죠. 2, 3, 5, 6. 베이직 인디듀얼은 그 자체가 활기차고 멋있는 동작이고, 나중에 어드밴스드 폼을 몇 가지 더 하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동작이 될 것입니다.